오스카레. 시중에 파는 천연 효모도 많은데 굳이 애써서 직접 배양을 하는 못 말리는 남편. 이타루 씨야 빵 만드느라 시골살이가 행복하다지만 아내는 어떨까요? 오후 5시면 온 가족이 같이 퇴근을 합니다. 부부는 함께 저녁 준비를 하죠. 남편은 집에서도 실력 발휘를 합니다. 이 어떻습나? 너 어시 그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 아내의 동의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시골살이의 행복이죠. 다행히 아내는 결혼 조건으로 귀촌을 내걸 만큼 전원 생활을 동경했고 두 사람은 어렵지 않게 시골 빵집을 열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作る人と売る人で分かれているので、まあ口出しし合うことも最初はあったし、喧嘩もすっごいしましたし、やりたいことが同じでもやっぱりアプローチの仕方が違うから。 진짜 喧嘩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어쩌면 다투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싸움이 거듭되면서 서로 맞출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면 부부는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거겠죠. 다음 날 천연 누룩균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타루 씨. 화분에 물 주듯 매일 정성을 쏟습니다. 왠지 이번엔 예쁜 누룩균이 소담술에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천연 누룩균을 직접 배양해서 빵을 만들기까지. 손도 많이 가고 과정도 복잡한 힘든 일이지만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빵을 만드는 지금 그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메다네. 완벽히 다메다나. 시카타나이. 전부 개핀데네. 전부 다시てもらって. 이요. 아게쳤대. 빵이 부풀질 않습니다. 가모 가다크 되나이 거죠. 다메네. 뭐가 문제일까요? 1次発酵の 문제とね. 아. 발효되는 타이밍이 매번 다르니 8년 경력에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失敗したりもするんですね。失敗いっぱいしますよ。すごいします。もうね、天然菌やって。 1割か2割くらい失敗しますよ。で、へこむんですけどね。でもまあ失敗も含めてね、飽きないのかな、そういうのがあるから。ね、残念ですよね。腰の入りはちゃんとしてるんだよな。やっぱり発酵力がない。 실패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죠. 제빵 기술을 배우는 두 제자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二次発酵であっという間にその酵母たちが糖分食べるわけだ。だからちょうどいい美味しさになるんだけど、ここまで甘いっていうのはもうなんか食わせなすぎ。でね、酵母が悪い時のパンは酸っぱいじゃん。あ、酸っぱかったですね。もっとちっちゃくてさ、色づき悪いけど酸っぱい。
똑같은 양의 물과 효모를 넣어도 반죽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 하다못해 그릇의 종류에도 영향을 받는 천연 효모. 예민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길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길이 보입니다. 이타로 씨도 그랬습니다. 기직から 教えてもらいながら 作ってるんです. 俺が 作ってるっていうより 기지가 今日は こういう天気だし こういう 君のこんな気持ちだからこうやって作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のを見ながら作ってる。だからそう見えるのか、人間っぽく見える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私がだからなんかこう強引にこういうふうに持っていきたいっていうよりは、生地の方から合図があって、ここ右に曲がってっていうから右に曲がって、左に曲がってって目的地に着くんですよ。それを自分が強引にやっちゃうと実は逆の方向に向かってて、それを後で 全部こう直して戻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から時間がかかっちゃう。わかります？抽象的ですけど。 이타로 씨의 끈질긴 실험 정신으로 만들어낸 빵은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빵집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초기에 투자한 설비 비용에 직원 월급까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무리해서 이윤을 남길 생각이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이타로 씨 가족 생활비만 벌 수 있다면 좋합니다. 대신 그들에겐 시골 빵집을 통해 이루고 싶은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직접 바구니를 들고 식자재를 구하러 나간 이타로 씨. 그가 좁은 골목을 따라 달려간 곳은 이웃집입니다. 대부분의 재료를 지역 농가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순환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타로 씨는 할아버지에게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서 공급해달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밭에는 벌써 유기농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무기료 무농약에 トマトを今栽培してるんですね。これをうちが全部買い上げできるだけ買い上げさせていただいて、トマトソースを作ってピザに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ね、これからやりたいと思ってます。はい。평생 농사꾼으로 살았지만 유기농 채소는 처음 길러본다는 할아버지. 이타루 씨가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채소를 직접 가져다주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1個だけ違う種類のナスです。はい。今日は紐ナスだったかな。かわいいですね。で、結構柔らかいんです。ね、美味しそう。でもこれがちょっと辛いのがわからないんです。これだからいいか。最後の畑のナスですね。美味しい。
가지가지 다양하게도 담아왔습니다. 마을을 찾아온 젊은 부부에게 이웃 어른들은 아낌없이 마음을 내줍니다. 고마운 마음을 빵으로 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음만 오가지만 언젠가는 지역 경제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커나가는 것. 이들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地域できちんと信用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なのかなと思ってますよね。それが実を結んでるのかどうかまだわからないですけど、まあ少しずつ友達ができてきましたよね。 주말 아침 가게가 가장 바쁜 날이죠. 이타루 씨의 손길이 바쁩니다. 아내 마리코도 주문 받느라 정신이 없네요. 주말이면 여행 겸 시골 빵집까지 찾아온 사람들로 빵집은 붐빕니다. 빵 포장해주랴, 카페 손님들 주문 받으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주말이면 엄마 아빠가 바쁘니 모코와 히카루는 빵집에서 공부도 하고 가게 일도 돕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곁에서 공부를 도와주는 할아버지가 있네요. 가게가 바쁠 때면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웃입니다. 대기업 전기회사에 다니다 귀향을 했다는 후쿠야스 씨. 고향 땅에 젊은이들이 없는 게 늘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시골 마을에 들어와 열심히 사는 부부를 보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例えば、お仕事してらっしゃいますから、土日はもちろん忙しいですし、そういう時にね、この子たちが手稼ぎ足稼ぎになったらダメですから、ただそういう面はやっぱりその友達知り合いとかがね手伝ってあげたらお仕事専念できるでしょ。そういうふうにしてここが良くなってもらわないと地元も困る。そのため。이제는 빵집으로 변한 작은 건물 옆에 학교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찾는 이 없이 녹슬어 가던 폐교도 세단장을 했습니다. 지역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능협의회. 이곳에 아담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1년 전부터 히카루의 전용 도서관이 됐죠. 저 좀 볼게요. 응. 사무실에 있다 갈 거야. 응. 후쿠야스 씨는 지능협의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학교는 특별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유년 시절 추억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これが長男です。で、私は。
これです。ずっと昔です。だから12でしょ。48年前。半世紀前です。다시학교에서아이들의소리를들을수있으면좋을텐데시골빵집주인이타로씨에게서희망을봅니다まあ昔みたいにね1学年であのあれが1学年ですから40人とかいるほんでこっちなんかこれはもう数えても2410人ぐらいでしょこれが1学年だからそんだけ違いがあるってことは人が少なくなった若い人が出ていったとかねそういうのが多いですからでああいう例えばだるま屋さんとか、まあ、いろんなところある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が、移住する方を呼び込むとかね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そしたらまあ結局年取った人が引っ越してきてもあんまり増えないんですけど若い人が引っ越してきてくれば子供もできるしそういう面でね増えていけばいいかなとまあもう非常に期待してますだから昨日言ったかも分かりませんけど大きな歯車になってもらえたらなと思ってます欲張りです